박PD님. 추수는 잘 쉬시고. 예, 잘 쉬셨습니다. 아들 잘 쉬셨죠? 예, 얼굴을 한번 예. 봐야 될 텐데. 아이고. 네, 아, 늘 그 뭐 좋은 예. 프로 잘 보고 있어요. 아,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예, 예. 뭐, 아침에 올린 글 보고. 예, 예. 그, 저, 어떻게 좀, 월참이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아요? 아이고, 저, 얘기해보니, 방구 대침이라요.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그런 아, 사람이라. 거기 좀 합리적인 네. 그런 얘기는 아하. 듣고 이래야 되는데. 아하. 그리고 회장이 뭐 얼마나 권한이 참 세면. 네, 그 바로 자기 전 뒤에 있어. 6월 9일 갔을 때도 그게 바로 네. 독선이고 독재다. 규정을 네. 위반하고 네. 그러고 법을, 위법 행위 법을 지켜야지. 예, 그렇죠. 그게 네. 그게 우선 우선한다 하면서 가. 아이고 네.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뭐 어? 회장이 어. 그것도 하나 못하나 하면서 아이고, 뭐 그런 의식을 뭐. 갖고 있으니까 어. 그 사람. 아. 이번에 그 우리 전우들이요 그 네.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네. 우리가 지금 그 대본 시작부터 겪어보니 뭔가 하면 그 네. 아마 규정 위반하고 뭐 지 네. 맘대로 막 어? 칼춤 네. 추는 거 저거 안 그러면 지금 소송도 안 했습니다. 그렇죠. 전부 예. 지금 그러고 과거에는 법대로 뭐, 원칙 지키면 누가 소송하겠습니까? 예, 그 그래갖고 좀 잘하면 조금만 잘 그 하고 뭐 잘 안 예. 하더라도 평범하게 그래 하면 예. 예. 그 노력하는 빛만 보여주면 그 우리 전우들이 예. 뭐 참 그래도 기대를 하고 예. 뭐 이래 또 그 어떤 그 노고도 뭐 노고에 대해서 예. 격려도 하고 이런 여론들이 예. 많이 돌 건데. 예. 너무 지나치게 지 맘대로 지금 그 뭡니까 그 16개 지부장 중에서 그래 10개 네. 정도가 그 부적격자를 하고 어. 임명을 했다 하면 그 비율 네. 얼마나 됩니까? 그렇죠. 한두 명도 걸어놨는데 그 16개 예, 예. 그래갖고는 뭐 지 맘대로 뭐 고엽제도 우리 회원이득 하고 이래갖고 그거는 법으로 그럴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은 네. 고엽제 그 사람들은 네. 뭔가 하면 내가 며칠 전에 변호사하고도 뭐 우연히 할 얘기 있을 때 월남은 이상하다 그 월남이 큰 집이고 고엽제는 부분적인 그런 단체 아이가 하고 네. 그럴 때 이렇게 해서 고엽제는 뭔가 하면 전방 고엽제까지 그 회원 네. 자격을 줘갖고 그래가 그 고엽제를 만드는 기고 네. 그래 우리하고 그 뜻이 이제 다르다 하면서 그래 네. 그 얘기를 아 그래 하면서 네. 전방고협제가 있는가 하면서 묻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런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네. 뭔가 그 좀 그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래 이 얘기를 해주마 이게 네.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 같고 그 논해야 네. 될 긴데 그렇죠. 저게 내 편이냐 이제 돌아가 상대편이냐 뭐 아... 누구 편이어야 되십니까? 그걸 그래 갖고는 편가르기 하고 지금 이런 아하. 식으로 하는데 이걸 오래 가면 갈수록 세월 그 가는 만큼의 네. 우리 전우들한테 피해가 돌아옵니다. 그렇겠네. 예예. 예. 그래서 저건 일찍이 네. 뭔가면 일찍이 저 끝내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네. 뭔가면 네. 저 사람이 지금 과거에는 뭐 우용락 씨 회장하고 정진호 씨 회장하고 할 때는 소송 한팀 부위였어요. 아 지금은 세 팀 아닙니까? 네. 그만큼 적을 많이 만드는 게라 지금 막 징계하고 네. 막 제명하고 하면서 내핀 아닌 거는 막 전부 뭐 입을 봉쇄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의원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이제 우리 박 PD님 뭐고 그 뭐고 직선제 해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. 예, 예. 그게 사실상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거든. 맞아요.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뭐 위탁을 예. 해갖고 예. 지금 그 부정선거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 보면 제일 깨끗한 예.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요. 그렇죠. 그러면 지금 학력 속이 우리 학력 제한도 없는데 왜 학력을 속였어요? 그게 나쁜 거 아닙니까? 심성이.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하면 그 적들이 자꾸 생기지요. 그 학력 속인 건 확실한가요?
확실하지요. 아, 그, 저기, 뭐, 수료를 위에다 세놨으니까. 졸업, 최종 학력을 안 하고, 예. 저기 수료를 했으니까, 그런 아이 수료를 해도 뭔가 거예요. 하면 그 우리 그저 공직자 선거법에 보면 그 학력난에 그걸 수료는 학력난에 아예 못 적게 돼가 있습니다. 수료는 기록은 아예 못 적게 되지. 근데 우리가 뭐 예예 예, 경력에 적어야 돼 그거는 공직자가 아니잖아, 지금. 예그저저 그, 정부 그저 그리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그 예산 10억 이상 받는 단체는 그러마 그 공직 그저저 준한다고 아니, 예. 전화하는 거 따라가지고, 우리, 여기 선거관리 규정이나, 그, 정관에도, 최종 학력을 기록하게 돼 있지, 뭐, 수료는 그, 기록하게 맞습니다. 안 되는 거라고 예, 있어요. 선거관리 지침도 최종 학력이라 그랬지, 학력도 아닌 걸 기록한 거지. 허위, 그, 자체가 잘못된 거지. 그래 그걸, 2000 정관이도 2017 잘못하고, 뭐, 그, 전혀 그 법, 변호사들이 그럼 잘못한 거야, 다. 전에 그 고여주 그 며칠 전에 고여주 지부장 그 뭐고 그저 대담할 때뭐그 내용도 나오대요. 변호사들 상대로 그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합당한 겁니다. 합당하고 그것도 지금 뭐 여하중 회장이 자기 편들 준 사람들한테 자기 당선시키 준 사람들한테 뭐 하겠어요? 다른 사람이 돼야 하지. 그리 지키지 못할 약속 저 규정은 아예 안 만들어야 되고 또 잘못된 그 규정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적인 그런 어떤 그저저 규정도 지금 막다 뜯어고치고 지 스타일에 맞게 막좀 이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그, 뭐, 이게, 저, 스타일 맞게, 뭐, 뜯어 고친다고, 규정도 뜯어 고치고, 뭐, 정관은 총회를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, 총회도 안 하는데, 정관에 어긋나는 규정 만들 수는 없잖아요. 지금 정관이나 뭐 법원 더군다나 우리가 손도 못 대는 기고 모법은 이런데 정관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저 정관을 무시하고 지금 그 임명했는 그런 그 그런 것들이 허다잖아요 지금. 그리 대구 같은 경우에 8개 지회 중에서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이 내려와서는 그 사람들이 또 엉망진창으로 그저 임명 안 하겠습니까? 8개 중에서 6개 지회가 그래. 그저 뭐고 부적격자 끼네. 그 막. 여섯 개 지혜 중에 여섯 개다 부적격자라? 예. 8개 중에 6개. 아, 8개 중에 여섯 개. 예. 예. 그게 뭐 고엽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오엽제도 있고 회원 또 자격도 없는 사람을 회원 등록도 그안된 사람도 있고 예. 회원 그뭐 증명서, 우리는 그, 구비 서류 중에서 회원 증명서 그게 우리한테는 족보입니다, 족보. 그러니까 회원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 말에서 그렇지요. 회원 가입도 안 했지요. 가입도 안한 사람이 뭐 지회장 시키고 예, 뭐야 그리. 그거 뭐 진짜 뭐 천지네. 그리, 그, 아, 뭐, 며칠 전에 여기 그, 저, 뭐, 안모 씨, 대구 지부장, 모 지회에 그, 저, 행사하는 데 가갖고, 호입제도 우리 전우기네 탈퇴하마 바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럽니다. 탈퇴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. 그, 뭐, 지회당 1년 지나야 되고 하잖아. 그렇지요. 그 그런 게 규정이고 정관이고 그는 정관에도 있거든요. 그는 그런데 그 이제 정관이 우리한테는 규정보다 상위법 아닙니까? 아니, 그러면 그, 선거관리 규정을 고치는 모양이지. 선거관리 규정은 그거는 인사관리 규정. 인사관리 규정 개정했겠지요. 그, 다 고쳐가지고, 뭐, 그러니까 이게 뭐, 나오면은 바로 뭐, 임기 뭐 이런 거다 철폐한 모양이지. 뭐,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하겠지. 인사 인그저저저 뭐고 인 그거는 1년 이상 경과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정관에도 있어요. 그리 아마 그래가 그래서 뭐 그거 고친 모양이고 뭐. 예, 그거는 우리가 그참뭐저저 반상회에 가도 그래 하면 안 되지요. 그 여러 사람을 알고 응? 그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는 아주 이상적인 규정이 방안이다. 개정이 됐으면은 개정돼도 공표를 하고 그러고 시행을 해도 공표도 안 하잖아 지금 이제 그리고
그 임명한 거는 전부 다 규정 그저 개정되기 전에 임명했잖아요. 개정 전에 내가 임명했고, 또 개정된 법적인 규정도, 예. 뭐, 저기, 뭐, 공표를 해야 돼. 공표도 안 하고 말이지, 그냥, 하는 게 아니야. 공표 안 하면 무효지, 그게. 그렇지요. 예. 그냥 뭐 지혜로 보내는 건 모르지. 지혜로만 보냈겠지, 뭐. 예, 그래요. 뭐 그런 식으로. 응, 그리 일반 전우는 전우 취급을 안 합니다. 저 사람은. 어, 저, 그러니까, 예. 그래, 그, 저, 뭐고. 아, 지금 보면 시정될 그런 걸 가망이 없어요. 아주 고집이 시고, 참, 그렇대요. 그 회자이라는 작자가. 뭐, 자기 주장이 강하고, 예, 그렇대요. 그뭐 방법이 없네. 방법은 딴거 없고, 뭐, 빨리, 지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. 우리 전우들이 살기 위해서는. 바꿔야 되는데, 뭐, 이번에 재판 한 것들, 그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? 가처분 신청했는데도 가처분,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재판부에서 할 일이라서 뭐 제가 뭐 예. 아니, 날짜가 뭐, 10, 한 5일이나 되면 할거 아니에요? 그 14일인가 15일인가 아, 그 정도 15일도, 되면 예, 그때 가봐야 알겠네. 예 그때도 모르는 게 네. 그때 이제 그 채권단에 그뭐뭐 제출하라 했는 모양이 돼. 그러고 뭐 일주일 이내로 네. 네, 또 보완하고. 채무자들한테 그걸 제출하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주일 내로 그 이제 채권단에 또 하라. 그러면 뭐 이달 뭐 하순 정도 되면 뭐 어떤 결판이 안 나겠습니까? 그렇겠네.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? 예. 그걸 보고 저기 판단해야 되겠네. 그전에는 뭐, 그렇지요. 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건강하십시오. 건강하시고요. 예. 예.